대전, 대구, 부산 전국을 돌며 해피해피한 밝은 에너지를 뿌리고 다니는 노래하는 예쁜 여우 오늘 천태만상으로 리턴 해주셨습니다. 반가운 손님 오늘 초대석에 가수 김혜연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 네. 녹화 때 이제 선배님을 만났을 때도 반가웠지만 이렇게 짠. 천태만상에서 만나뵈니까 선물입니다. 더 반갑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네. 방금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야, 5월, 지금 5월에 새 앨범 발표하신 거죠? 아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5월인가요? 6월 아닌가요? 그 5월인가 보네. 오, 앨범 네네. 제목이 리턴이고 타이틀곡이 리턴. 오 좋아 리턴. 타이틀곡 여기 있는 2번 트랙 외계인. 아 가지만 사랑아 외계인 두 곡 다 타이틀곡입니다. 두 타이틀로. 네. 지금 주신 게 이게 그럼 뭐죠? 책자. 오. 약간의 화보집 같은 건데요. 아. 약간 그 코디도 그렇고. 네. 김혜연 같지 않게 찍었습니다. 아 이게. 마치 그 웨딩 사진 같은 느낌인데요. 저 8월 달에 리마인드 웨딩 할 겁니다. 저희 남편이랑. 아, 리마인드 22년 차 됐습니다. 와, 엄청난 세월의 그 결혼 느낌을 가득 담아서 지금 엄청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또 아름다운 자태로 탁 사진을 찍어서 자켓 사진에 넣으시고 그럼 CD는 어디 있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첨단이구만. 요즘 이렇게 나오나 봐요, 선배님. 뒤쪽에다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근데 사실 요즘에 CD를 듣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렇죠. 약간 소장용으로 집에 갈 때 윤수연 이름 써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예, 여러분 관심 갖고 요거 앨범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면서 외계인 타이틀 우리가 투 타이틀이 있지만 밝은 네. 노래 저는 이제 선배님과 이전 네. 녹화 프로그램에서 외계인을 탁 들었을 때 그렇죠. 또 여기에서도 띄워드렸었거든요. 들었을 때 그 외계인이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맞죠? 꼭 그렇지만 않아요. 약간 썸 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그 쉰 그 남자.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남자. 외계인일까? 자기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약간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느낌의 그건가요? 제가 또 특별하게 외계인 오늘 선배님 오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딱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바타다. 아바타 외계인이다. 해가지고 그 행성에 있는 그 나무들 형상해가지고 옷을 입고 왔지. 아 그럼 가사를 바꿔야 되겠네. 행성에서 왔을까? 화성 목성 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 화성, 목성, 별별 좀 그쵸? 특이한 가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네. 사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가수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히트가 잘 안 돼요. 제 노래 중에서도 사실 뱀이다 이런 노래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이런 노래가 처음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노래가 히트가 됐던 거거든요. 아니 김선정님은요 5월 17일에 발표하신 새 앨범 리턴 수록곡 모두 들었어요. 최고예요 얘기해 주셨고 최진숙님은 김혜연 가수님 스튜디오가 확 정열적으로 바뀌었어요. 텐션 빵빵 스튜디오 클났네요 해주셨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빨간 드레스도 입으시고 아유 선배님 5675님은 우왕 혜연님 도대체 세월은 어디 가고 소녀가 앉아 계시네요. 너무 부러워요. 자기 관리 최고예요. 해주셨고요. 6305님은 김혜연 씨 인천 가정동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40년 직장 생활 정년 퇴직하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유일한 사람 노래 듣고 꼭 극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죠? 네네. 저 울고 있어요. 아, 네. 지금 기침 살에 걸리셔가지고 편하게 기침하셔도 됩니다, 선배님. 제가 결혼 시원하게 전에 해주세요. 가정동에 살았습니다. 가정동에. 아, 진짜. 그래서 저희 옆집에 살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실까요? 40년 직장 생활 정년 퇴직하셨다고. 그러면 저보다 좀 언니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 가정동은 되게 가족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랑이 너무 지금 바깥에 제작진분들이 야유를 지금 보내시는데 가정동에서 사셨구나.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막 떡도 막 나눠주고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자 이순자님께서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혜연 씨 새 아이의 엄마로서 힘들 텐데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너무 예뻐요.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 언니의 우울증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팬데믹 때 너무너무 많이 바쁘다고 갑자기 2년 저희가 발을 딱 묶어놨잖아요. 행사 무대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 공황장애 우울증이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옆에 도움을 청해야 돼. 그럼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 어떤 분인가요? 물론 가족이죠. 가족. 왜냐하면 쉬쉬 할 일이 아니라 알려야 돼. 나 우울해. 나 화났어. 나 뭐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알게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나 진짜 짜증나. 나 설거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네. 네. 하셔야 됩니다. 역정을 팍 내줘야 되는군요. 나 역정은 안 냈는데. 말로 그냥 나 이랬어. 네네. 이렇게 해주면은 또 이렇게 또 맞춰주고 네, 그리고 도와주고. 병원에 가셔서 요즘에는 병원 간다고 무슨 진짜 머리가 이상해졌어. 이게 아니라 그쵸. 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주는 도움받는 약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먹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약보다도요. 저는 사실 김혜연 선배님의 노래가 가장 최고의 약이 아닐까 싶어요. 들려드릴까요? 가장 첫 번째로 또 들려주실 노래 어떤 곡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들려주실까요? 그러면 텐션을 올려야 되니까 외계인부터 가겠습니다. 외계인 정말 이번 신곡 외계인 이 노래 아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천상이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즐겨주시고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 노래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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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윤수연은 외계인. 텐션오. 박수원. 함성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지구에선 볼 수 없는 아우라네요. 매력이 참 넘쳐 흐르네요.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 온나요? 경음악에 맞춰 우리 스텝을 밟으면 우리 텐션 욕심난 나 정말 나의 외계인.
플레인. 야, 저 화성, 목성, 명왕성 지금 다 지금 지구 행성 다 돌고 엄청난 텐션으로 지금 명왕성까지 텐션 날아갔어요. 기가 막힌 이 김혜연 선배님의 외계인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야, 홍명남님께서 외계인도 반할 가창력과 무대 매너 혜연님 멋지다 멋. 해주셨어요. 이렇게 실시간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네네. 진짜 감동이에요. 난립니다. 난리예요. 다리봄 들어야겠어요. 하정숙님께서 지금 보는 라디오가 감사합니다. 화질이 탁 해가지고 선배님 다리가 저희 탁. 소속사 대표님이 맨날 짧은 치마만 입으래요. 아니 그래야지 좀 더 어려 보인다고. 그리고 다리도 정말 예쁘시잖아요. 아유, 운동도 감사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고 선배님. 네. 5278님은 불금의 텐션.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불금의 네. 텐션 가봅시다. 외계인 가죠. 예, 아스라비아 콜롬비아 나왔어요. 아, 진짜 외계인. 사실 텐션이나 분위기업은 예전에 사실 김연이었거든요. 선배님. 근데 요즘에 그 수현 씨하고 저하고 프로를 자주 만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 예능 프로에서 자주 만나는데 내가 밀리는 것 같아.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 선배님. 아유, 김창숙님. 이게 외계인 노래 자체가 엉덩이를 흔들게 한대요. 아싸 하고 있어 해주시고. 김순희님 소개해 주세요. 텐션 여전하세요. 이쁜 언니, 얼쑤 잘한다요? 멋진 언니. 텐션이 급이 있는데 저는요. 모자란 이 급이 한 수 아래의 급입니다. 선배님. 얼쑤 작곡하신 분이 외계인 작곡하신 분인 것 같아요. 공정식. 네, 마경식. 아이고. 네, 마경식. 마경식 씨. 그렇네요. 네, 윙크의 얼쑤. 네. 네. 알고 보내신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딱 맞아 떨어지네요. 김선정님 소개해 주세요. 외계인 가사도 특별하고 리듬도 신나요. 김혜연님. 김혜연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니에요. 윤수연도 부를 수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부를 게 있으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님은 역시 흥이 나네요.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어요. 언제나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막 뿜어내시는 걸 보면은 와 선배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그 에너지. 수현 씨한테 나눠줄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수현 씨는 텐션이 하늘을 찔러요. 우주? 아유 우주 갖고 안 돼. 하늘을 뭐 찔러요. 가봤자 여기 뭐 대기권 정도인데. 근데 저는 사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분위기를 맨날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어느 분위기 갔을 때는 좀 도도하게. 어떤 분위기 갔을 때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되는 거죠. 엄마 저 이뻐요. 목소리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뭐 군인들 장병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약간 의상서부터 좀 매너가 좋아야죠. 의상 매너. 네, 좀 노출이 좀 된 옷으로 좀 보내기도 하고요. 과감하게. 저 노하우를 또 배웁니다. 엄마 앞에 엄마처럼 굴 때도 있고. 엄마 아버지 저 가까이 보니까 이뻐요. 이러면 이거지. 사실 저도 50이 넘고 내 아이 엄마인데요. 그렇습니다. 야, 저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아니 평소 스트레스도 없으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왜 없어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좀 용돈 좀 제때 줘야 되는데 좀 자꾸 좀 줄이자고 요즘 힘들다고 좀 줄이자고 할 때도 스트레스 받고요. 어떻게 좀 푸시는지. 아이들이 4명이니까 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정말 본인이 각자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현 씨 사랑해요? 본인? 본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어요?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는 이렇게 돼도 맞아요. 나를 위해서 좀 저에 대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가정을 좀 한 집에 살려고 네네.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 나이 먹고 가니까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한번 제가 아파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프니까 서로 대신 아파질 수 없어. 아프면 나만 손해지.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기왕이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아이와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에요. 여행 가고. 그럼 좀 힐링이 탁 되면서 또 에너지가 차오르고 그 에너지로 또 파이팅 넘치게 그리고 일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우리 수현 씨가 번개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럴 시간대
에너지를 이제 충전하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사실 이렇게 잘 제가 모임 같은 걸 잘 모르고 잘 안 가고 또 이렇게 친분이 잘 없는데 선배님 그 모임에는 제가 또 찾아뵙고 맞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있죠. 제 생일날 우리 수연이가 예쁜 선물을 챙겨가지고 왔죠. 소소하긴 네. 소소하게 그런 선물도 드리고 아유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선배님을 뵐 때마다 야,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선배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자녀도 지금 이남 이녀의 어머니이신 거잖아요. 믿기지를 그렇죠. 않아요. 어떻게 큰애 둘째는 성인이에요. 22살, 20살. 근데 야. 셋째 넷째가 어려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 각자의 세계가 다 달라. 먹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렇겠죠. 네, 하는 일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성운이 많이 갑니다. 신경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둥이네 집은 분담을 잘해야 돼. 어떻게? 셋째, 넷째는 운동을 하니까 아빠가 이제 운동하는 아, 뭐 경기장에도 쫓아다니고 그 대신 먹거리만큼은 제가 선수장을 매주 봅니다. 음식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선배님. 곧 잘합니다. 야, 엄청 바쁘실 텐데. 이거 뭐 자녀분들이 이번에 새 앨범에 대해서도 막 모니터 해줬나요? 선곡할 때요. 그 제가 사실은 이 가지마 사랑하는 노래를 한 3년 전에 받아놨어요. 아.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그때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숨겨뒀는데 보통 작곡가는 이거를 2, 3년 묵히지 않고 다른 가수한테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운 사랑 작곡하신 그 송광호 선생님께서 주신 곡이에요. 이 노래 가지마 사랑아가. 근데 아 이거는 혜연아 오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하기 전에 녹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3년 전에 줄 때 이 노래를 이제 간호금에서 주잖아요. 제 목소리가 그쵸? 아니라. 예, 예. 저희 남편이 이 노래가 좋았는지 컬러링을 해놨더라고요. 그 노래로? 그 매일 2년 동안 잊어먹지 않게 컬러링을 들었어요. 아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를. 그렇죠. 근데 이 노래 너무 좋다고. 가지마 가지마 사랑아. 근데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중독이 된 거야. 저희 아이들도 저희 가족들도 이 노래가 좋다고.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 노래 혹시 라이브로 가능할까요? 오늘 해볼까요? 오늘 그냥 밑장까지 다 깎아요. 밑장까지 네. 다 깎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까주셔가지고 저희 가지마 사랑아 그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천상의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우물정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밸런스 게임도 이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질문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준비됐습니다. 반주 주세요. 이제까지 김연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여기 남겨둔 채로 세월이 가도 지우지 못한 아픔만을 내게 준 사람 이별은 바람처럼 저리 없이 찾아왔지만 가지마 가지마 사랑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천년이 가도 마찬가지야 사랑아 제발 돌아올 수 없겠니 사랑아 여기서 기다릴 거야
가지마 사랑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천년이 가도 마찬가지야 사랑아 제발 돌아올 수 없겠니 사랑아 여기서 기다릴 거야 사랑아 왜 컬러링으로 계속 이렇게 두시면서까지 계속 이 노래 3년 전에 받은 것을 두다가 지금 이렇게 발매를 하신 건지 이해가 갑니다. 엄청나게 좋네요. 선배님. 사실 얼마 전까지만도 예. 사실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에 그냥 저희가 행사라면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네네 맞죠. 그때는 진짜 무대 올라가서 놀이하고 내려오면 너무 민망하고 자괴감에 노래도 안 나오고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나 노래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 음반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 서서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분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네. 목소리도 점점 근데 아까 살에 들려가지고요. 진짜 저 지금까지도 목이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네. 물이 그냥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아니 그 노래 그 가지마 사랑아 엄청 애절한데요. 아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김혜원 하면 늘 빠르고 신나고 좀 센 노래? 강렬한 노래 뭐 제 노래 중에서 화난 여자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도 좋죠. 못 나갈 때 바리바리 걷어서 인간 만들어놨더니 에람 없을 사람아 뭐 이렇게 좀 강렬해요. 강렬하다. 서울대전 대구 부산 뭐 모든 노래들이 좀 이렇게 센 노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외계인을 부르면서도 이 노래는 딱 김효은 씨 노래다 이러면서 외계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노래 녹음하면서 저는 마음은 이 가지마 사랑아라는 노래에 와 있었죠. 예. 엄청 애절한. 보통 타이틀곡은 한 곡으로 가잖아요. 예. 전 두 곡으로 미국 갑니다. 아, 진짜 그러셔야만 합니다. 윤상재님은요, 비 오는 오후에 어울리는 촉촉한 목소리가 더욱 애절하게 들리네요. 너무 듣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9991. 네, 애틋하네요. 애절한 트로트 혜원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애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지마 사랑아. 오늘 컬러링으로 바꿔놓을게요. 좋다, 좋아. 이제까지는 수현 씨 노래 아니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무조건 바꿔주세요. 가지마 사랑아 외계인도 참 좋고 네. 또 가지마 사랑아 많이 또 주는 네. 딱 전혀 다른 느낌이죠. 감성을 탁 네네. 터치하는 그런 어떤 애절한 감성이 너무 참 좋습니다. 이미연님도요 와우 너무 좋네요. 가지마 가지마 계속 불러주세요. 장문창님도 모든 노래 소화하는 혜연님 멋있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3부에서도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아주 야무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밸런스 게임도 보내주시길 바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3부에도 초대손님 가수 김혜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손님 가수 김혜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뱀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분 계세요. 원, 투, 쓰리, 포. 뱀이다, 뱀이다, 몸에 조금 맛도 좀 뱀이다.
뱀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뱀이다. 아, 이 제목이 근데 뱀이다가 아니라 참아주세요 제목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1박 2일에서 어?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한 15년 20년 전에는 참아주세요가 맞아요. 네. 그랬는데 심의가 나왔을 때는 뱀이다라는 심의로 나온 거예요. 그때 심의가 없었어요. 아~ 원 제목은 그랬지만 심의가 나온 거는 참아주세요가 아니라 뱀이다죠. 아, 넣어가지고 심의가 떨어진 그때부터 거는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뱀이다. 그럼 제목이 뭔 들었대요. 맞아요. 참아주세요도 있고 뱀이다도 있고. 네. 이 노래가 1박 2일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콜 그리고 그렇죠, 모닝 기상송 엔젤로 또 출연을 해서 제가 엄청난 1년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특집 때 1년 네. 대단 특집 때 제가 직접 출연을 했었어요. 네네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설정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새벽에 네. 갔는데 막 그런 바깥에 그 뭐죠 이렇게 의자 같은 데서 막 강호동 씨가 주무시고 있고 텐트 안에 자고 있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게 작가님하고 저하고만 알고 갔어요. 다른 스태프도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갔으면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웃겨서 노래가 돼야지 노래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고 주무시고 계신데 다 그분들이 저를 보고 놀래는 모습에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막 부르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진짜 그때 임신 4개월 때였어요. 네네. 아니, 또 아내 애기가 그렇죠 그렇죠 셋째. 그럼 배를 부여잡고 이렇게 아니 4개월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 네네 요 정도요 4개월 잘 모르시죠 뭐. 아, 이렇게 또 나온 상태에서 네네. 기가 막힙니다. 아이, 이 노래가 좀 충격적이었고 잠을 확 깨게 만들었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히트곡을 뭐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노래 중에서 본인이 애착이 가는 노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 중에서 정말 많잖아요. 뭐 사실은 정말 부여하자면 서울대전대가 부산 저를 알려준 노래잖아요. 네, 김혜연이라는 네. 이름을. 네. 토요일 밤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래하셨죠. 따라 불러줬고 젊은 층에서는 또 뭐 유일한 사람도 좋아해 맞아요.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 중에. 유일한 사람. 네네. 가사말이 노랫말이 참 예쁘고 저희 남편과 저를 연결해 준 노래. 아, 너 뭐 제목 따라간다더니. 약간 썸 타는 사이였거든요. 아. 근데 그 모니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 신곡을 받았는데 뭐를 할까요 했는데 이 노래 꼭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되면 제가 이거를 전국 방방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랬었어요. 그 존댓말 하셨군요 서로. 그때는 이제 별로 이제 친하지 않고 약간 섬뜩한 관심 있는 사이. 근데 이 노래가 정말 잘 되고 하면서 더 자주 보고 맞아요 잘 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좀 친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유일한 사람. 네네. 사실 199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서울대전 대구 그렇죠. 부산. 그게 이제 첫 히트곡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김현이라는 이름을 가수를 물 위로 수위로 올라오게 해준 노래죠. 그때는 그 노래가 히트를 할 거라고 예상을 딱 하셨나요? 전혀죠. 아 진짜요? 저 이 노래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정희송 선생님이 지금 오빠인데 네. 그분도 신인이었죠. 저도 신인이었죠. 근데 저희 그 소속사 대표님이 네. 드라마를 보셨는지 아이템을 갖고 오셨어요. 이걸 갖고 노래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신인 작곡가님이 정희송 씨가 이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불렀는데 조금 자랑하자면 제 목소리가 좀 이뻐요. 찰떡이에요. 이쁘고 좀 슬픈 목소리가 있어요. 약간 섹시한 느낌도 네. 나죠. 근데 이거를 좀 너무 또 이렇게 거칠게 불렀으면 맛이 없을 텐데 제가 이쁘게 불렀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쉽다고 따라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착착 귀에 들어오고 또 서울대전 대구 부산 이어서 또 히트곡이 막 발가락까지 써가지고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참 이 노래요. 제 노래 아니고 김명배 씨 노래인 줄 아시는 분이 많았어요. 한동안. 왜? 엠본부에 드라마 있었고 서울의 달. 그때 이게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러니까 김명배 씨 노래인 줄 아셨던 거예요. 제 노래 찾아온 게 아마 10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얼굴과 이름과 노래 3박자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수현 씨는 지금 수현 씨 얼굴 뭐 이렇게 천태망상 이렇게 네네. 세 박자가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아유 뭐 지금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열심히 떨어질 수 있게 해봐야죠 또. 아니 진짜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직접 라이브도 직접 띄워주시고 여러모로 노래를 많이 준비를 해와 주셨어요. 근데 가장 네. 좀 마음이 드는 곡 유일한 사람 얘기하셨는데 요 노래 라이브로 청해볼 수 있을까요?
라이브로 갈까요? 예예 예, 라이브로 해야죠 뭐. 아, 근데 오늘 버전도 좀 달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버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새 버전이요. 뉴 버전. 뉴요? 그럼요. 여기 윤수연 씨한테 이렇게 천태만상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뉴. 뉴. 유일한 기대가 사람. 됩니다. 유일한 사람 라이브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혜연 씨께서 천상 여러분 또 즐겨주시고요.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밸런스 게임 이따 쭉 또 이어 또 질문 드릴 거거든요.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 유일한 사람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유 또 같이 이렇게 또 옆에서 듣는다는 게 참 네. 영광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그대는 나의 모자람을 미소로 채워주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 그대는 나의 마음 속에 해가 뜨고 지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대는 나의 모자람을 미소로 채워주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 그대는 나의 마음속에 해가 뜨고 지는 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가자!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우리 서로를 지켜주리라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따뜻한 미소로 지켜줄 사람 누구 하나 힘들고 지고 아프면 우리 서로를 업어주리라 yeah, yeah, yeah.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내가 외로울 때도 노래방 가면 제가 꼭 부르는 유일한 사람 너무 좋아요. 박우윤 님도. 감사합니다. 역시 김혜연 씨 따봉 최정민 님. 역시. 어? 흥하면 김혜연. 저절로 기분이 신납니다. 오늘 불금 확실히 즐기네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진짜 금요일 화끈하게 이 즐길 수 있는 노래 저희. 아 근데 제가 정말 가까이서 수연 씨를 보니까. 네. 진짜 몸치네. 아, 제가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약간. 아, 그런 거죠? 또 너무 이게 여기 선배님 앞에서 디테일이 너무 잘하면 그러면 또 이게
반만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약간 어설픈. 근데 어설프게 선배님이 앞에서 왜냐면 열심히 아까 추는 제가 그랬잖아요. 모습으로. 네. 같이 등장을 했는데 와 나보다 텐션이 더 업이야. 분위기 짱이야. 이럴 때 사실 기죽더라고요. 근데 지금 출마 이렇게 대충 쳐주니까 좋더라고요. 마음에 드셨다니까 제가. 근데 사실 제가. 저도 몸치거든요. 저 무슨 말씀이세요? 전부 다른 분들이 더 되게 춤 잘 추는 줄 알아요. 제가 원래 댄스 가수로 그럼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트롯 가수로 전향하면서 지금의 오늘의 김혜연이가 있는데 네. 제가 댄스 창시자라고 할 만큼 제가 노래 춤을 잘 추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닌데요. 외계인 안무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외계인 안무도 아하, 아주 노보트죠. 복잡하던데요. 노보트. 네. 외워서 하는 노보트입니다. 아주 화끈한 그래서 무대. 같은 마음 같아서 화끈한 무대 보여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많은 참가자들이 김혜연 씨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 많은 네. 또 이렇게 뭐 그 경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프로그램 전국 노래 자랑이든지 많은 참가자들이 이제 김혜연 씨의 히트곡을 정말 많으니까 뭐 부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노래 자랑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김혜연 씨의 노래를 부를 미래의 참가자들한테 이런 네. 팁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노래 가사만큼은 물론 다 외워오겠지만 내게 돼야 돼요. 노래가 김혜연 노래가 되면 안 되고 내 노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노래를 흡수해서 그리고 내 가장 스타일로. 중요한 건 해석해야 돼요. 물론 모든 가수들이 뭐 경연에 나올 때 해석해서 오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어떤 노래를 선곡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곡의 미스가 너무 많아요. 아니,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쭉 이어집니다. 저희 밸런스 게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요. 네. 요거 대답을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네. 파라나 구구님께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슈퍼우먼이신데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자, 육아가 힘드냐? 공연이 힘드냐? 저도 워킹맘인데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육아가 힘듭니다. 공연은 무대 올라가서 노래하는 게 제 천직이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프다가도 무대 올라가면 힘이 나는데 육아는 해도 해도 부족한 엄마에서 아이들한테는 늘 부족합니다. 미안하고. 아유 최고입니다. 하정숙님은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가족이랑 세계여행이냐 통장에 넣어놓고 혼자 즐긴다. 통장에 넣고 같이 즐긴다.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만 해도 되나요? 저희 가혹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면 그래요? 그럼 가족이랑 세계여행. 진짜 가족이 또 혼자 어떻게 즐깁니까? 입이 몇 개인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또 좋은 거잖아요. 네. 박혜림님께서 무대에서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면 화려한 메이크업이냐 예쁜 옷과 하이힐이냐. 저는 이게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도 고민되네요. 저는 예쁜 옷과 화이를 포기하겠습니다. 메이크업만큼은. 네. 왜냐면 옷은 그냥 뭐 뭘 입든 얼굴이 예쁘면 다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힐은 제가 절대 안 내려왔어요. 10cm에서 어디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가도 하이힐을 신고 다녔습니다. 와. 근데 지금은 평상시 방송 아니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도 엄청 높은 네. 힐을 신고 계세요. 왜냐면 오늘은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이뻐 보인다. 이런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죠. 그냥 대충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슬리퍼는 정말. 자 그리고 오기동님. 더운 여름에 행사를 다니시려면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냉방 제품 없는 여름이냐 난방 제품 없는 겨울이냐. 저는 겨울 너무 싫어합니다. 더운 거는 차라리 땀을 지금도 저 운동할 때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거든요. 예, 예. 땀을 일부러도 빼거든요. 그런데 난방 추운 때는요 몸이 다 얼어서 노래도 안 나와요. 맞아요. 예, 난방 없는 겨울 너무 싫습니다. 역시 겨울 좀 추위를 타시는 이어치 가자. 이어치 아니 나 수많은 무대에 오르셨고 참 저도 보면서 많이 좀 배우고 또 많이 여쭙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여쭐게요. 제가 사실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와. 그 팬데믹 때 30주년 기념 디너쇼를 콘서트를 준비를 했는데 네. 세 번을 못했어요. 3년을 잡아놓고 캔슬되고 잡아놓고 팜플렛까지 프랜카드까지 다 걸려놓고 못했어요. 결국은 30주년 콘서트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 겨울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35주년을 하든지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콘서트 아유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예, 제가 멋지게 막 많이 얘기해드릴게요.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 이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요? 예. 헐 인사 안 하고 마는데 헐 아 이런 거 저희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네요. 김희원 씨와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저 마지막 곡 또 안 불렀는데? 이제 저희 끝곡으로 그러면은 네. 하나만 네. 골라야 될까요? 네네. 이제 그러면 저는 끝곡으로 병풍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 병풍? 이 병풍을 찾아보시면 김혜원 노래 병풍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제목이 음원에. 이거 유일하군요. 네. 맞습니다. 유일한 사람 유일한 노래군요.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제가 가사말 썼고요. 가지마 아. 사랑아도 제가 가사말을 썼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병풍은 제게 안정제 같은 노래고요. 아마 이 노래 들으신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좋습니다. 이 노래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띄워드리고요. 아 저희는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김희연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 1년 만에 안 올 겁니다. 아, 예, 막 쳐들어올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